빵을 1년은 제가 안드레 신부님과 하영수 남동산 영진 저 신상 안드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네. 오늘 노래가 빵을 나눕시다. 얼마 전에 네. 그 저번 주 그 부산에 성체 대회가 있었습니다. 신부님 있었는데 그때도 주교님께서 울타리 빵을 보시더만은 울타리 빵을 사자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신부님께서 네. 지금 머나먼 성지술을 하고 오시고 네. 하셨는데 또 이 제목도 함께 빵을 나눕시다. 빵을 나눕시다. 그런 말씀이고 네. 우리 삶이 아마 이 빵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저 우리가 성체성사적 삶을 산다. 아, 예. 누구한테 먹혀야 예, 먹혀야 저한테 먹히고 계세요. 저희 은인이시죠. 제가 신부님 저는 신부님 오늘 또 말씀 중에서 헌금에 대해서 보문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딱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나도 정말 그 좀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 줄이고 조금이라도 저희 한 지금 뭐 처음에 제가 한 20년 전에 돈을 제가 헌금을 만원씩 했거든요. 신부님 만원 했는데 그때는 만원씩 낸 게 너무 기쁘더라고 신부님. 네. 너무 기뻤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3천원, 5천원 내는 거 보고 이해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공헌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조금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헌할 때 좀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액수도 조금 더 해가지고 20년 전에 만원인데 예, 굉장히 컸죠. 지금도 만원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주님께 짜임인 값이라도 좀 드리려고 지금 저걸 마당짓더라고요. 아, 맞다. 20년 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 만원 안 된다. 예, 그때 지금 생각해가지고 20년 전에 그래도 만원이면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봉헌하고 마법 비례가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부님 그 봉헌에 대해서 야, 맞다. 나도 새롭게 봉헌하고 저희가 항상 거의 매주 빵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성전에서 정말 3시간 정도 기도해야 되겠다. 피곤하다 해서 그 굉장히 그 유아방에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성체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조금 맞습니다. 다짐. 네. 네. 기도가 없으면 다짐 가지고. 네. 특히나 원장님은 중요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소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소명 기도가 끊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멈춰져 버리니까 그래서 빵 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신부님 정말 이 무가닥빵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서 사용할 때는 이 저희들 전체가 좀 더 알칼리스로 일반 물이 아니라 칼수로 만들어갖고 그거는 또 특히 무가닥빵 같은 경우는 부은 유기농 소금과 이제 알칼리물 두 개만 딱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담백하고 또 우리 신부님처럼 간식하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이게 좋은 빵이죠. 아, 이 무가닥빵이 간식하기 진짜 좋네요. 예, 네. 그리고 또 밀가루랑 소금, 알칼리수 딱 이렇게 식에 들어가십니다. 야. 그리고 우리 저기 저거 대우 교구에 행복성장이 지금 행복성장이 있는데 네. 책장의 신부님이라고 네. 그 신부님 항상 제 우탈이 빵을 가지고 이렇게 단식을 하고 계시고 야 이게 소금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물하고 소금하고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랑 소금이 그렇죠. 예, 예. 좀 담백하고 그래서 뭐 오늘 이번에 부산 상품들도 어떤 보면은 여기 풍류식빵 풍류식빵 예. 그리고 이 소금빵 소금빵 그리고 무가당빵 또 육종 마늘빵 육종 마늘 육종 마늘 그 안에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딱 여섯 조각으로 자르셨네요. 그리고 녹차빵 녹차
녹차. 네? 이게 뭐야? 녹차 녹차빵. 예, 녹차빵. 네. 이야, 신제품이네. 예. 안을 안을 끼고 누구지네요. 예, 아몬드도 있고. 아몬드. 난 그때 깜빠니인가.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게. 예. 난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맛있는 빵. 아, 깜빠니요. 예. 없다 생각이 드는데 잘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들어봐도 또 생소한데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롤케이크. 롤케이크이고 롤케이크. 근데 예. 제가 최근에 롤케이크를 먹었는데 예, 예. 맛있어진 것 같아요. 예, 맛있어. 아니 전부 다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이제 안에 그거 그 재료 자체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아니 뭐 바꿨어요? 바꾼 건 아니에요. 저희 주식입니다. 그때도 맛있었죠? 네. 아니 이제 크림을 넣고 네. 그 전에 잼을 넣는데 지금 크림을 넣고 부드러워졌죠? 아니 더 맛있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니 네. 이게 우리 밀로 이 정도로 롤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호두 과자. 그래서 이제 호두 과자. 예, 호두 과자. 예. 호두 과자. 국산파. 저희들이 직접 제조한 팥과 여기 호두 과자. 네. 그리고 여기 저희들 상품이 다 신부님 뭐 하나의 특색은 100% 우리 밀이고 네. 팥도 국산파시고 혹시 여기 호두 과자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여기 청국장 가루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 대신에 보고 보시고 옵션이군요. 예, 옵션, 이, 예. 이게 지금 5만 원 세트인가요? 5만 5천 원, 예, 5만 5천 원 세트인데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세트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예. 5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5만 5천 원인데 5만 원. 5만 5천 원인데 5만 원에 파는데 예. 호두 과자 대신에 그렇죠. 청국장 가루로 할 수도 있다. 있다. 네, 옵션이. 예, 옵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200명 신부님, 100명 신부님 유튜브 보고 이렇게 주문하신 분도 특별하게 제가 여기 신교선 신부님 인천교구입니다. 역곡 네. 2동 역곡 2동이요. 예. 역곡역 바로 예. 각자 신부님인데 이번에 이 책을 이렇게 표결했는데 칭찬의 힘과 꿈을 생기기 아주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신부님 신간이네요. 예, 신간이 가격이 무려 7,000원인데 예. 이거 주는 거예요? 예예 예. 선물로. 야 뭐 그러면 네, 안 사면 손해. 그래서 네. 이 기간이 며칠 안 됩니다. 요번 금요일까지 이틀. 야,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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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목금까지만. 목금까지만 네. 이틀만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아, 이렇게 짧게요? 예, 이제 이렇게 또 하고 또 필요하신 분도 또 단품으로 이렇게 하고. 예. 근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좀 걱정들이 있겠는데. 이제 요거 이제 받는 즉시 안 드시면은 냉동 보관. 네. 예, 냉동 보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 알겠습니다. 저희 갈 때 신문이 갈 때 많지 않습니까? 여기 모가닥 빵과 좀 이렇게 챙기겠습니다. 이게 지금 6월이잖아요. 예, 6월입니다. 이제 7, 8월 더워지면 예. 이런 팥류들을 못 먹을. 아, 이게 조금 힘들죠. 예. 그 이때 먹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아, 진짜로. 예. 이때 안 먹으면 이제 시켜 먹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받아가지고 아무리 우리 밀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을 가게 되시면 예. 나 냉동 보관하고 이렇게 드시면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풍성하네요. 예. 네. 네. 이거 어른들이 많이 이게 이 녹차랑 이런 마늘 육종빵이랑 소금빵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롤케이크야 뭐 호두과자 알려줘. 식빵이야 뭐 이렇게 참 좋은 구성입니다. 예, 예. 네. 아무튼 예. 오늘의 세트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예, 주문을 받는다. 네. 빨리 올려야겠네. 네. 그럼 감사드리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신부님 그 피정 강령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기대의 중요성을 계속 들어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데 실천을 이제는 실천만 오기만 됐다고 네, 해보면 네.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강의만 듣고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감천서 예, 부산까지 장례까지 또 돌아가시죠. 또 돌아가시죠. 네. 네. 마지막 네, 우리 함께 주여 3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